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예. 조금 지수가 밀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거기에 대한 매도 주체가 좀 외국인이 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 같이 합쳐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참 드라마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다사다난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올해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상당히 주식시장이 많은 좀 얘기들을 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영향도 받고 흐름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올해만큼 위기 설레기가 나오는 것도 참 없는 듯해요. 제가 알기로는 4월에도 한번 나왔고 6월에도 한번 나왔고 9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그 실업과 관련된 부분, 취업과 네.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 9월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월에 위기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이런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부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뭐 이번 8월은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죠. 역대 뭐 어느 해 8월보다도 좋았던 8월이다. 사실 이번 2020년 봄과 여름 장이 일생일대에 한번 볼까 말까한 장이죠. 네.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세상은 참 어렵게 가고 있는 와중에 자산시장에 특히 증시는 제일 만만하고 제일 익숙한 증시는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환경. 뭐 이제는 더 긴 설명도 필요 없이 모두가 이해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돈은 철철 넘치는데 그 돈이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뭘 할 것도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는 이 네. 주식 투자 말고는 할 게 없는 세상. 금리는 절대 안 올리겠다고 또 지난주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해줬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난 3월이 가장 치열했던 팬데믹 상황이었고 그때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모두가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씩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뭐 공매도권은 일단 또 6개월 뒤로 미뤘고 한데 네. 코스피 한번 보시죠. 의외네요. 의외라기 부담도 조금 개장 초 흐름 대비 많이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외인들을 갖다가 늘 우리 개인들이 압도를 해왔는데 조금은 이제 힘이 딸릴 상황이 됐죠. 외인들이 조금 현선물 할 것 없이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아까 한 1시간 반 전에 차트 흐름입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거예요. 3월 저점 대비 63.5% 지난 주말 기준입니다. 많이 올랐죠. 금년 들어서도 7%.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 빨간색 점선을 먼저 주목해 주신다면은 저것이 어떻게 보면은 3월 19일 이후 추세선이었는데 그걸 물고 내려온 다음에는 반등을 나오면서 지난 8월 13일 날 새로운 고점을 금년 연중 고점을 찍는 와중에 그 선에서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밀리고 나서는 이제 빨간색 우상향 선을 갖다 주목하셔야겠죠. 이 선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무겁습니다. 분명 지금 과매수 상태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상향하는 빨간색 실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가는 정도라면은 이른바 조정 국면이 조금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시아장 뭐 아베가 사임을 한다는데도 니케이도 가고 있고 틱톡 관련해서 중국이 또 어깃장을 놓으면서 네. 미국하고 한번 기싸움을 해보자 하는 와중에도 중국 본토나 홍콩 잘 가고 있고 이 와중에 한국과 대만이 조금 밀리는 그런 아쉬운 국면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주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을 열고 단숨에 그 채널 높이만큼 올라왔다. 그 말씀은 한 달 전에 살펴봤는데 네, 네, 네. 그 채널도 올라선 다음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거는 오버슈팅 단계예요. 오버슈팅 단계고 3월 저점 대비 두 배입니다. 지난 주말 100.52% 아니에요. 금년 들어서만 해도 25.6%. 코스닥 부분에서 과열 조짐은 분명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미안한 거 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 와중에 지금도 여의도에서 어떤 카페에서 지금 이 작업을 좀 하다가 왔는데요. 네네.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 맞습니다. 또 다닥다닥 붙어서 다 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 동네에서 방송 준비한다고 그거 하는데 9시 전까지 다들 그렇게 동네 카페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다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9시 되니까 집에 가래요. 무슨 의미가 있죠? 코로나가 9시만 되면 코로나가 침범하나요? 프랜차이즈만 찾아가나요? 좀 이렇게 뭔가 이 하고 있다 내지는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을. 그런 상황에서 뭐냥 미국이 갔다고 파월이 도와준다고 개장초 이렇게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국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펀더멘털의 무거움을 조금 시장이 느끼고 기술적 과매수 국면에서 시장이 조금 힘이 딸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장님 코너를 소개해 드릴 때 네. 역사적인 잭슨홀 회의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사적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파월 의장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버전으로 좀 해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정확히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지금 명석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저 나름의 버전이란 것은 파월 한번 좀 까달라는 얘기 말씀 같은데. 아니고요. 궁금하세요? 예, 뭐 또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시니 한번 파월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연준 의장의 2020년 잭슨홀 연설이다. 왜 역사적인가? 연준은 늘 그래봤죠. 네. 연준이라기보다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경제학에서 고민은 늘 그거였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이놈의 돈이란 게 세월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펑펑 찍어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좀 겁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 보면은 때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도 겪었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하지?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제였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걸로 긴축 이런 걸로 조절해오던 그거였는데 지금은 뭐죠? 몇 개월 사이에 연준 혼자만 3조 달러를 풀어제끼는데도 그놈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살아나는 이상한 세상을 지금 맞아가지고 연준이 말하는 중앙은행들이 말하는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물가 올라가는 걸 잡겠다는 게 아니고 물가 좀 제발 올라달라. 연간으로 전년 대비 한 2% 정도는 인플레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역사적인 잭슨홀 연설 한번 보시죠. 예. 국내 매체들의 가장 대표적인 헤드라인을 땄습니다. 제로금리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잡았죠. 저거예요. 그냥 한 5년은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저 밑에 그림 보시면은 Navigating the Decade Ahead 앞으로 앞으로의 10년을 갖다 Navigating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함의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수장 콜린스라고 이제 미시간대 총장하고 지금 이제 화상으로 합니다. 이번 잭슨홀 회의 아무래도 흥행이 안 되죠. 뭐 저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다가 가봐야 별 재미도 없고 그래서 파월 의장 저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코노믹 리뷰에서는 저렇게 잡았습니다. 연준이 새 시대를 열었는데 정책 무게추가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갔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아무 말 대잔치가 이어집니다. 저거가 뭔 수로 고용을 늘려요? 예? 일자리는 경기가 좋아야 일자리가 느는 거고 기업이 사람을 고용해야 일자리가 느는 거죠. 네. 레스토랑도 열리고
뭐 쇼핑몰도 돌아가고 비행기가 여기저기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그래야 고용이 되는 거지. 그냥 연준에 그냥 유리창 닦는 사람, 잔디 깎는 사람, 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완전 고용 한번 이루어보죠. 그러면은 말도 저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갖다 평균치를 규정하는 특정한 수학적 공식에 올가미지 않겠다. 이 인플레이션이 2% 인플레이션이라는 평균, 그것도 평균, 몇 년에 걸친 평균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 구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공식에 목매이지 않겠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 해서 AIT 이렇게 했는데 유연한 형식으로 비춰지겠다. 저거가 유연하면은 정책 당국이 유연하면은 시장은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뭐 주저리 이번에 FOMC에서 잭슨홀 연설에 맞춰서 성명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파란 줄은 adopted January 24, 2012, 2012년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amended 되기를 지난 8월 27일 했다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이 핵심입니다. 무슨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 수준, 즉 2%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시간을 두고 오버타임, 얼마 동안 모르겠어요. 평균 2%를 이루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대요. 추구는 해.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믿던 시기 뒤에는 한동안, for some time, 얼마 동안, 몰라요, 한동안 2%를 온건하게, moderately,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성취하는 것을 겨냥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정책일 듯하다, likely. 뭐 한 가지라도 분명한 게 없습니다. 2%, 평균 2%, 몇 년에 걸친, 2년 동안의 2% 평균? 5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그놈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2%가 도달 안 되면은 그 다음 몇 년 동안 해갖고 어쨌거나 또 평균? 한 20년 해가지고 2% 만들라고? 아니, 만들 수는 있냐고, 저거가. 지금까지도 못 해왔던 것들이. 거기다가 한동안 시간을 두고 온건하게, 뭐 그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러나 메시지는 뭐죠? 죽었다 깨도 금리 올릴 일 없다. 뭐 향후 2, 3년 내로, 3, 4년 내로 인플레이션이 뭐 연간 전년비 한 3% 올라도 평균으로 따지면 지난 수년간 얼마나 저 밑에서 비빌댔느냐. 금리 올릴 일 없다. 요거 하나는 그냥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신은 좋다고 했는데 네. 그닥 폭발적이지는 않았죠. 예.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하는이 아니죠. 지금 연은에 원했던 게 연준에 원했던 게 실질 금리 오르는 거 좀 막아달라는 거 아니십니까? 네. 실질 금리 오르는 예.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있었는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예. 야, 실질 금리를 얘기해 달라. 순영 앵커 이거 뭐 사람 잡으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저거는 국채 수익률이라고 보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에요? 주식. 느낌이 어때요? 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일단은 담고 싶은데요. 담고 싶죠. 네. 소위 말하는 급등주에 해당합니다. 네. 이평선 쫙 모였어요. 다지고 다졌어요. 0.6, 0.5 사이에서 다지고 다지다가 0.7을 살짝 올라설라 하는 게 끝에서 두 번째 파월 의장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살짝 밀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 왼쪽 꼭대기가 81년입니다. 지미 카트 때 폴 볼크가 연준 의장 할 때 저러고 나서 15%대에서 주구장창 내려와서 지금 0.7, 0.6입니다. 중간에 2013년에 테이프 텐트럼 한번 있었죠? 버냉키 때? 테이프 텐트럼이 뭐였죠? 양적 완화를 갖다가 끊어버리겠다가 아니고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이겠다. 네. 수도꼭지 조금 이렇게 잠그게 네. 했더니만 돈은 계속 풀리는데 풀리는 돈이 조금 적어지는 그거 갖고도 생난리를 쳤던 시장입니다. 국채 수익률 뛰어오르고 주식 박살나고 그 다음 약간 하늘색 저 부분 뭐였죠? 파월이 연준이 무슨 트럼프하고 무슨
엄청 싸우는 척하면서 생쇼를 하면서 금리 몇 번 올리고 이듬해 뭐 한 세 번 네 번 올리고 라고 점도표 막 찍어대고 지랄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다 저렇게 자빠졌는데 쟤들 금리 못 올립니다. 저거 저거가 금리 못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 그 전에 이 그림도 재밌죠. 제일 왼쪽에 폴 볼크부터 해가지고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에 올 때까지 계속 연준 의장들의 키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파월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 그때 그랬거든요. 뭐야 이거 저 금리 오를 일만 남았나. 절대 레벨도 더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또 뭐 마냥 웃기만 하기에도 그렇죠. 자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또 이제 머리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TIPS라고 하죠. 네.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Protected 뭐 Security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방해해 주는.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을 추가로 수익을 갖다 해 주는 게 물가 연동 국채예요. 사람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야 이 인플레가 앞으로 살아날 것 같다 싶으면 물가 연동 국채를 많이 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국채 수익률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죠. 0.7%예요. 네. 미국채 10년물이 네, 네. 0.7%인데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율이 1.7%는 되겠다. 연준이 그렇게 오매 불만 기다리는 2%는 안 돼요. 네. 1.7% 정도는 되겠다. 1년 동안 앞으로. 그러면 0.7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1.7을 뺍니다. 1이네요. 예. 그러면 예. 마이너스 1이죠. 예. 0.7 빼기 1.7. 그 마이너스 0.7.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실질금리예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밑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다. 저거 어빙 피셔 때부터 유명한 소위 말하는 피셔 방정식인데 은행에다가 3% 이자 받았는데 인플레이가 2.5% 같으면 내 실제 수익률은 0.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놈의 실질금리가 낮으면은 금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그렇게 낮으니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으니 돈 갖고 뭐 할래? 금리 낮으니 은행 넣어봐야 마이너스판인데 그럴 바야 값이라도 오르는 뭐라도 잡아놓자 하는 게 그래서 실질금리가 문제는 실질금리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것이고 네. 자 앞으로 그러면은 명목금리는 뭐죠? 국채 수익률로 보시면 돼요. 네. 명목금리가 오르는데 인플레이션율은 별로 안 오르면 실질금리가 오르겠죠. 저 공식에서. 네. 그런데 명목금리가 오르는데 그게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오를 것 같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서 명목금리가 오른다면 실질금리는 그대로 네. 유지되든지 낮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는데 이게 왜 오르는지 팁스하고 같이 수익률 뺀 저놈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추이도 봐야 되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 중이에요. 네. 뭐 지금 저런 상황이라서 실질금리가 아직까지 막 뛰어오르지는 않으니까 미국 증시가 아직은 더 가자고 저렇게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한번 이렇게 단숨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그거 하시다면은 뭐 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보다도 구글에 가서 이렇게 자꾸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실질금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이런 팁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은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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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말씀 굉장히 쉽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그럼 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월보다는 뭐 우리 정부 쪽도 그렇고 네. 뭐 연준 쪽도 그렇고 명확한 뭔가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더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춰질까가 궁금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내려서 다른 증시의 움직임과 키 맞추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 다른 증시가 미국을 따라가서 오를 것인지, 그런 키 맞추기가 될 것인지.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위로의 상승도. 그래서 그 제가 보낸 그 거기서 세 번째 슬라이드 위에서 내려올까 밑에서 올라갈까 하는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아 오를까 내릴까? 네, 예, 네. 세 번째. 예. 예. 지금 이거는 제일 위에 까만색은 S&P 500입니다. 네. 밑에 이제 초록색은 파란색은 독일, 빨간색은 우리 한국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저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이 여기 땅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동안 몇 퍼센트 올랐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수가 미국 겁나게 올랐죠. 독일하고 우리는 비슷하죠. 독일하고 우리는 차트도 비슷합니다. 닥스나 우리 코스피나 비슷한데 아직까지 뭐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기는 많은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기 갔다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세력은 우리가 미국 쫓아가야지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미국이 과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그 다음에 미국 S&P 500 한번 보실까요? 네. 네, 11번 스타 예, 11번입니다. 네. 자, 3월 저점 대비 60%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어요. 그 다음 월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월간 차트 저 나름대로 이렇게 꺾는 채널 상단을 좀 과하게 올라갑니다. 오버슈팅 단계입니다. 무겁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도 지금 가파르죠. 기술적 보조지표들은 9월이 되건 10월이 되건 아니면 선거 끝나고 11월 초가 되건 아무 때나 그때 가서 그거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 다음 테슬라 막 가고 있죠. 9월 22일까지 계속 한번 땡기나요. 배터리 데이 때까지. 그 다음 테슬라 관련해서 막 후끈한 기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2,500달러 외치는 선수가 있는가 했더만도 베스트 시나리오는 3,500달러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저세상 주식이 됐죠. 미국 언론들이 말하는 out of this world입니다. 이 세상 저세상 주식인데 저렇게 갑니다. 그 다음 아마존닷컴 7월 13일 날에 그 두드리 맞았던 그 고점을 마침내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 월간 저 그림입니다.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뭐다? 거의 지금 고속도로 상에서 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이 딱 잠겨버린 자동차 같아요. 갓길로도 못 가요. 핸들이 잠겨가지고. 그냥 달려야 돼요, 이거는. 달리다가 어디 부딪히든지. 아마존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시죠. 네. 베이조스가 결국 재산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랬더니만 저택 앞에서 아마존 그 오른쪽 사진의 위에 보면은 저 친구가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네요. 기사 보다 보니까 크리스찬 스몰스라고 그때 물류공장에서 아마존 물류공장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저 친구가 방역 기준 좀 더 강화하자고 회사에 요구하고 시위를 했던 주도자라고 잘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조스 집 앞에 가서 단두대를 설치한 거예요. 왼쪽 아래. 단두대를 설치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저 단두대에 루이 16세하고 앙뚜아네트가 머리가 날아갔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모일 때마다 몇 년 전부터 항상 우리가 앞으로 뭘 걱정해야 되지 하면은 소셜 언레스트, 사회적 불안정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주식 가니까 좋긴 좋은데요. 조금 대충 벌고 좀 벌었다 싶은 사람들은 사회에 환원하고 좀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은 저렇게 계속 좀 어수선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네. 백신 나오면 장 빠진다 이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하실 말씀 많으시죠? 할 말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네. 야 주식 오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기분 나빠하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 이상입니다. 요즘에 네. 자산시장 흐름을 보면서 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진우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저희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